왔어요, 왔어요. 마늘밭 왔어요. 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저는요, 세 가지의 마늘의 품종을 심었습니다. 지금 마늘을 몽땅 10월에 세 가지 품종을 심고 나서 대략 20일 정도가 됐는데요. 이 시기에 마늘을 심고 네 가지 해야 할 일이 이제 있거든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저는 세 가지의 품종을 첫 번째는 홍산 마늘을 심고요. 그 다음 난정 마늘, 그리고 육종 마늘인 한정 마늘, 이렇게 세 가지 품종을 심었습니다. 홍산 마늘을 심고 나서는 지금 한 21일이 됐고요. 홍산 마늘의 싹이 올라오는 시기를 제가 관찰해 보니까요. 14일, 딱 2주 후부터 이제 싹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지금도 들쑥날쑥 올라온 놈 안 올라옴이 있지만요. 싹이 이만큼 자라기 시작했고요. 여기는 난정 마늘을 심었는데요. 난정 마늘은 지금 심고 나서 20일이 됐습니다. 20일이 됐는데요. 싹이 올라오는 시기는요. 10일, 열흘 후부터 싹이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이 올마늘이 싹 다 지금 싹이 이만큼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육종마늘은요, 지금 심은 지 12일이 됐는데요. 싹이 이만큼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마늘이 10월 말인데도요, 다른 해보다 최근에 기온이 낮 기온이 한 20도가량, 낮 기온이 높아서 좀 더운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런지 싹이 조금은 다른 때보다 조금 빨리 올라온 듯한데요. 이렇게 싹이 올라오는 이 시기에 홍산마늘을 심든 난정을 심든 육종마늘을 심든 첫 번째 이제 해야 할 일은요. 올라온 싹을 비닐 사이에서 잘 꺼내주는 일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비닐 속에 잘 이렇게 박혀 있어가지고요. 햇빛을 못 봐가지고 막 세력이 약해지고 웃자라는 마늘이 될 수 있고요. 햇빛을 너무 보지 못하면 또 세력도 약해지고요. 나중에 요게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 사이에 삐죽고 못 나오는 마늘의 순을 꺼내주는 일을 첫 번째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지금 시기에 마늘도 잘 자라지만요. 풀도 함께 잘 자라기 시작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심고 나서 가장 좋은 건 이 비닐을 퍼덕버리지 않게 또 그리고 수분 유지를 또 잘 시켜주기 위해서 구멍 사이사이에 위에 흙을 이제 덮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저는 너무 많아서 덮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저처럼 풀이 엄청 많이 자랄 수가 있어요. 이 시기에는 풀이 이제 막 올라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풀도 뽑기도 너무 수월하거든요. 풀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서 뿌리를 많이 내리면요. 이게 풀을 뽑다가 마늘까지 뽑히면서 같이 들썩거리는 안 좋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막 어린 풀들이 막 올라올 때요. 뽑아주시는 일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얘가 겨울 동안도요. 이제 보온 역할을 이제 조만간 또 해줄 거잖아요. 그 속에서도 풀도 한번 엄청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초반에 풀이 약간 올라올 때요. 풀을 뽑아주신 일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 풀을 잡기 위해서 또 예방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흙을 안 덮어준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조만간 이제 벼수확을 거의 맞추셨을 거예요. 벼수확을 하고 나면 이제 쌀을 탈피를 하고 이제 조만간 왕겨가 많이 나오기 시기거든요. 왕겨를 구하다가 그 구멍 사이사이로 왕겨를 두툼하게 뿌려주시게 되면요. 겨울에 보온도 되고 또 하나 좋은 건요. 햇빛을 보지 못하는 토양에요. 풀이 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만간 이웃 어른실한테 부탁을 해놨습니다. 왕겨 나오면 꼭 챙겨주세요 하고 왕겨를 이렇게 지금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월동 전에 왕겨를 뿌려주시면 너무 좋고요. 또 수분 유지도 되고요. 왕겨가 또 나중에 퇴비 역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겨를 정말 뿌려주시면 좋은데 그러면 나는 왕겨를 구할 데가 없어요 이러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좋은 방법은요. 각 지역에 살고 계신 곳에 가면요. 정비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알아보셔가지고 전화를 하셔서요. 왕겨를 구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얻어오시거나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요. 올겨울에는 월동 전에 왕겨를 한번 뿌려보시는 걸 말씀드려보고요. 네 번째 하실 일은요. 우리가 마늘밭을요. 이렇게 보다가 한번 손으로 꾹꾹꾹 눌러주신 일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이걸 손으로 왜 눌러주냐면요. 우리가 밭을 이렇게 꾹꾹 누르다 보면 흙이 쑥 이렇게 흠뻑 들어가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은
두더지가 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 두더지가 이렇게 다니면서 흙을 다 파나게 해서 뿌리를 제대로 못 내리게 되거든요. 그거를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월동이 돼서도 얘놈이 제대로 싹을 못 내리고 죽는 마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밭의 상태에 따라서 두더지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텃밭 농사는 많은 마늘을 재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니면서 이렇게 한번 눌렀을 때 흙이 쑥쑥쑥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살펴보셔서 두더지 피해가 있는지를 보시고요. 만약에 흙이 푹 들어갔다 그러면 거기를 꼭꼭꼭꼭 눌러줘가지고요. 마늘의 뿌리가 다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일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11월이 되면 저희 임실 지역 같은 경우는요, 11월 7일 정도부터 이제 아침 기온이 2도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2도로 떨어지게 되면 2, 3도에서 이제 아침에 서리도 내릴 것이고 아침 기온도 추워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영상일 때는 괜찮고요. 이제 영하권으로 이제 완전히 내려가는 시점 보통 11월 중순 정도가 되거든요. 그때는요, 보온을 꼭 해주시면 좋아요. 왕겨를 뿌려주셨더라도요, 그 위에다가 부직포를 한 장 덮어주시면요, 보온이 정말 잘 됩니다. 그래서 이 보온을 해주는 거와 안 해주는 거의 차이가요. 겨울 동안 훨씬 더 살 확률도 높고요. 월동이 되고 나서 봄에도요. 아무래도 이파리가 더 초록초록하기 때문에 그 햇빛을 보고 광합성으로 깨어나는 시기도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직포 한 장을 위에다 덮어주시는 일까지 해주시면 되는데 부직포는 덮어주실 때는 마늘 말고도 양파도 덮어주셔도 됩니다. 대신 뭐 활대를 꼭꼭 덮어줘야 되느냐요? 뭐 마늘이 꺾지 않나요?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저는 매년 양파도 순이 이만큼 길어도요. 그 위에 활대 안 하고 그냥 부직포를 덮어줘도요. 얘는 이렇게 휘기는 하지만 얘가 부러지거나 그 다음에 꺾이거나 막 그러진 않아요. 영하권으로 날씨가 떨어지기 전에 부직포로 덮어주셔서 보온 역할까지 해주신다면요. 마늘 양파 농사 아주 풍년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네 가지 꼭 지켜주시고요. 첫 번째 마늘 싹 꺼내주기, 두 번째 풀 뽑아주기, 세 번째 왕겨 나오면 왕겨를 뿌려서 풀 보온 수분 관리까지 해주시고 네 번째는 두더지 피해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자 날 추워지기 전에 다섯 번째 보온까지 해주시면 완벽한 마늘 농사 되실 수 있습니다. 들깨 가족 여러분 마늘 농사도 풍성하게 만드시고 오늘도 육회 상쾌 통쾌한 하루 보내세요. 빠이빠이.